안녕하세요. 보리행입니다. 오늘은 남한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충남 홍성 용봉산에 위치한 미륵대불 석불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석불사는 고려 중기에 조성된 미륵대불을 주불로 하고 있으며 석불사 미륵은 안동 제비원 미륵, 관촉사 은진 미륵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미륵대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자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석불사는 용의 기상과 봉황의 수려함을 자랑하는 용봉산의 기운이 응축된 곳으로 용의 여의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석불사는 매우 특별한 창건 설화가 있는데요.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불사를 위해 이곳 너럭바위에서 천일 기도를 올렸는데요. 어느 날부터 호랑이가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 마지막 날 새벽, 천둥과 바람이 치더니 밝은 빛과 함께 저산 정상에서 미륵불이 출현하셨고 저 앞쪽에 있는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미륵 부처님이 불쑥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호랑이도 마당에 엎드려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위가 솟아났고 현재 석불사는 이 범바위를 산신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사를 마친 스님은 산속 토굴로 들어가 살았는데 어느 날 금빛 구름을 타고 천축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창건설화와 오묘한 자연조화를 담고 있는 석불사를 민간에서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높이가 10m에 이르고 어깨가 4m나 되는 미륵대불은 남성을 상징하고 뒤편 광배에 해당하는 모함은 자식을 정지해주시는 어머니, 산신바위로서 음양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으며 만물바위라고 불리는 너럭바위는 명당임을 알리는 표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웅전 아래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로 매일 아침 부처님께 청정수를 올리는데요. 만중생을 살리는 감로수라 하여 불류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99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용봉산에는 현재까지 크고 작은 마애불이 20여 개나 산재해 있는 그야말로 불교 성지입니다. 사시사철 모습을 바꾸는 용봉산은 등산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중생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서해 제일 미륵성지 석불사는 그야말로 불국정토 용화세계가 아닐까요?